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텐트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갔다가 소불고기를 대량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소분해 가지고 와서 여기서 숯불에 구워서 먹어볼 거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야외에 나오면 즉석밥에 연연했었는데 오늘은 가마솥밥으로 해서 밥을 먹고 요 숭늉 끓인 것까지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불고기 한번. 역시 숯불에 구우니까 불 맛이 너무 좋습니다. 쌈장, 그 다음에 소불고기. 이것은 팥밥에서 채취한 청양고추. 아, 맵습니다. 아, 소불고기 정말 불맛이 세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거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한 팩에 큰 거에 한 3만원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집에서 1인분씩 소분을 했다가 꽝꽝 얼린 상태로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가지고 왔는데 하루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녹아 있었습니다. 아, 쌈 싸먹는 게 맛있네요. 아,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처음 소불고기를 샀는데 괜찮네요. 또 사먹을만 합니다. 저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숯에다가 소불고기만 구웠습니다. 보니까 여기다가 막 야채를 더 넣고 양념을 더 하셔갖고 요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쏟아서 구워버렸습니다. 원래 불고기는 집에서 전골식으로 많이 볶아서 먹거나 졸여서 먹죠. 아, 근데 이 야외에 나오니까 이 숯이 있다 보니까 숯으로 불만 내서 먹는 게 정말 제일 맛있네요. 이제 숭늉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추가 맵네요. 고추가 매워요. 아우, 고소해. 아, 아. 아, 개운하네. 고소합니다. 정말 고소해요. 가마솥밥은 하실 때 중요한 게 한 2시간 전에는 쌀을 불려놔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쌀을 불려놨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결했습니다. 야외에 나와서 정말 가지고 온 그냥 소불고기로 그냥 해 먹으시면 정말 간단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심히 퇴근하십시오.